안녕하세요, 보우망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너무 바빠요. 3월달에 네. 보우망 팀을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4월달 그러면 네. 어떻게 바뀌는 거죠? 아, 4월달에 이제 보험료 네. 인상이 되고요. 네. 아마 어린이보험, 유병자보험의 네. 경우는 인상폭이 네. 더 크기 때문에 네. 미리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보장료도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쵸, 네. 앞으로 딱 10일 남았어요. 10일. 10일 남았습니다. 예. 꼭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 거죠? 요즘에 핫 키워드가 어떻게 네. 되죠? 오늘 핫 키워드는 이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요? 네. 네. 그 실손보험 어떤 내용이죠? 실손보험이 이제 네. 아이패드처럼 1세대, 2세대, 4세대 네. 실손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은 3세대인데 이제 4세대로 네.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네네. 거의 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제 7월달에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바뀌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제가 예전에 1세대 아니면 2세대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딱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보험료가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에 네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고 보장이 네네.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래서 나는 좀 병원을 많이 간다. 뭐 치료를 좀 많이 받는다.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네네. 1세대, 2세대 혹은 3세대 실손까지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네네. 저도 한 6년 동안 청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가봐요. 청구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네네.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좀 짜증난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네네. 3세대 혹은 네네. 4세대 실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팀장님은 그러면 네네. 몇 세대, 몇 저는 지금 3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요? 네네. 별로 안 됐네요, 가입하신 지.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언제인지 아세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2009년 전에 100% 실비 가입자예요. 근데 아직 50대 전에는 솔직히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안 됐어요. 그쵸. 왜냐하면 인상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그때 가입하신 분 보면 1세대 혹은 2세대 가입하신 분들 4만원, 3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얼마 오는지 아세요? 한 10만 넘을까요? 그렇죠. 네. 거의 12만원, 13만원이요. 진짜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냐고 뭐냐면 아니 보호막님 지금 실손보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나중에 평생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이거 나중에 20만원, 25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솔직히 보장 내용이 더 좋으니까 지금 거보다 끝까지 유지하시라고 저는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보험은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제 7월달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얼른 3세대 실손보험 갈아타세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자, 그 서팀장님 이거 착한 실손보험 전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 좀 너무 많이 청구를 하셨거나 뭐 특히 척추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한 번 더 좀 담당 설계사와 진지하게 충분한 상담 후에 그렇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착한 실손보험 아니고 1세대 같은 경우는 착한 실손보험 전환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새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는 다시 병력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뭐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서 먼저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전환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해지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4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비급여 치료, 이 비급여 치료 부분이 3세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MRI, 도스 치료, 주사 치료. 그렇죠. 네. 근데 4세대의 경우는 이 비급여 항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네네. 대신에 3세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0% 정도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4세대 오히려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좋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손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더 많이 되고 네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할인 얘기인데요. 할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3세대까지는
이게 아까 전에 서팀장님도 보험 청구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왜냐면 보험 청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쵸. 저는 청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서팀장님이 법률가 많이 올랐어. 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보험료 청구 안 한 사람도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사대대가 더 좋지 않나 그쵸.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사대대 실손 또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네.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마다 재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4세대부터는 5년마다 네, 아, 5년마다 재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15년마다 물론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15년의 의미는 그쵸. 15년 이후에 그때 시장이 그쵸. 실손보험이 더 축소가 된다 그렇죠. 바뀌잖아요. 그 5년마다면 저희가 앞으로 봤는데 실손보험이 더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죠. 네. 어, 그러면은 일단은 7월 달 전에 3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면 네. 아니면 착한 실손 전환한다고 하면 7월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되겠네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냥 네. 무턱대고 아, 무조건 하셔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1세대 2세대 실손의 경우는 보험료가 네. 굉장히 비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세대에 비교했을 때 보험료 인상폭도 굉장히 큰데 네. 3세대 4세대 실손의 보험료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만 원이면 11,000원 2만 원이면 22,000원 10% 차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 3세대 실손이 무조건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에이. 그렇죠. 맞아요. 아주 명쾌한 진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신다면 1세대, 2세대 그쵸. 유지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고 정말 연세 드신 분이거나 그쵸.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신 분들은 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던가 네. 아니면 지금 4세대 실손보험 전에 네. 빨리 갈아타셔라 그쵸.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실손에 대한 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네. 되지 않냐. 요즘도 상담을 진행해보면 네. 아, 진단비 조금만 준비하고 실손만 준비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렇죠. 많이 말씀하세요. 네. 어,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1세대, 2세대 실손처럼 3세대, 4세대 실손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맞아요. 네,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실손에 대한 부분만 비중을 높이지 마시고 그렇죠. 어, 다른 뭐 수술비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이것도 예. 꼭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팀장님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환자 부담금이 점점 그렇죠. 커져요.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비급여 부분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다는 더 많아지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저처럼 100% 가입자 아니고서는 사실 90% 80% 그렇죠. 그분은 환자 부담이 많이 생길 많이 거예요. 생기는 거죠. 네. 그럴 때 수술비 보험이나 네. 진단금 보험이 좀 있으시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커버가 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렇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